오, 색깔봐. 오, 나를 그렇게 바라봤다. 군것입니다. 누워봐. 이거 안 쉬어. 어머. 오늘 대박 멋있다. 우리 한 진짜 두 달 만에 지금 캠핑 나왔어. 그래? 어. 오늘 짐 챙기는데 뭐 뭘 챙겨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제 가을 첫 캠핑. 오늘 열심히 다녀볼까? 가을에 처음이자 9월에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걸? 어쨌든 기회 될 때마다 열심히 다니자.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날씨 좋은데 집에 있는 거는 범죄야. 나와야 돼. 이 나가서 고생해봐야지 그 소리 쏙 들어가지. 자, 어디야? 목적지 빨리 얘기해. 맛집 고르다가 도착하겠다. 맛보단 분위기. 그냥 스파게티 하나를 먹어도 폼나게 먹고 싶은 이런데 이럴 때 가고 싶지? 자기는 이런데? 스파게티는 안성. 안성은 뭐가 유명한가? 유머라고. 야, 안성통이라고 안성하고 뭐 관련 없어? 진짜? 아, 공장이 안성에 있나 보지. 무슨 팜, 안성 팜인가? 야, 되게 그걸 기억했어. 거기 온 적 있잖아. 어. 그치? 내가 찾다가 너랑 둘이 갈까 하다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거기는 우리 둘이 갈 건 아닌 것 같아. 거기 막 말탄 데도 있고 그러잖아. 우리 뭐 모이도 주고. 아, 자꾸 이렇게 나오면 왜 애들 생각나냐. 제발, 자기야.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잘해. 어? 아, 그래도 말이 안 들어가지고. 말은 안 들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보낼 수가 있어. 지금 우리가 다 키웠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또 더 지나면 또 지금조차도 미울 때 있을 것 같아. 지금 잘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게 안 돼. 왜 안 돼? 꼭 참고 해야지. 꼭 참고. 나보다 더 화려했더라 난.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왜 내가 그 역할을 하기로 했잖아. 내가 더 나쁠 순 없어. 어 그래. 너는 열 번 혼내도 내가 한 번 혼내면 나한테 애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아 진짜 말을 못하겠어. 엄마 아빠 차별 너무 심해.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마디 했다가 한마디 했다가 내가 꼭 적이 돼버려. 아 진짜. 맞아. 끝까지 참지. 어, 왜 끼어들어. 아, 너가 했던 말 똑같이 했거든 내가. 나한테는 애들이 안 하는데. 나한테 계속 들었던 잔소리가 누적이 됐다가 자기가 한마디 덧붙이면 이제 걸로 화살이 날아가는 거지. 내가 진짜 요즘 엄청 절제한다 애들 앞에서. 꼭 참는 게 보이긴 해. 이 정도면 보통 끼어드는데 안 끼어들고. 다 버렸어. 얘기하다가 다 버렸어. 아 좋아. 좋은가 보다. Through the fields of young romance. 보나? 가봐. 자기 야채 많이 먹어. 아, 이거 먹으면 끝이겠네. 빛깔 너무 예쁘지? 나도 예쁘고. 훅 들어오네. 집에서 볼 때 너 모습이랑 나 너무 달라. 텐션이 너무 다르지? 나 집에서 맨날 누워있고 술 마시고 누워있고. 넌 바깥으로 계속 나와야겠다. 근데 나는 너한테 발견한 장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느낌보다 너는 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
그거 하나는 장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좋게 봐. 나만 빼고. 그래서 나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은 상황도 너는 항상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왜 그러지? 나를 그렇게 바라봤다. 제 말이 좀. 자기는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나는 자기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발견하잖아. 아. 어쨌든 유튜버가 긍정적인 효과를 또 불러왔네. 우리 그한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금광 호수, 응? 금광. 아, 이 호수 주변 산책하면 될 것 같은데? 저기 여기에 막 갤러리도 있고 그렇던데. 2층은. 아니. Clouds and thunders standing in my way. 다 무슨 거야? 거기랑 똑같네. 그 저수지. 어딘지 얘기하는지 알 것 같지? 최근에 아, 저기. 어딘지 기억 안 나고. 이름 기억 안 나고. 거기 저수지 낚시하고 했던데. 백야, 백야. 백야. 아니 그렇게 많이 다닌 거 어떻게 기억하냐고. 오, 오 색깔 봐. 오, 색깔. 오, 우와. 오. 로키 산맥. 어, 로키 산맥 약간. 어, 약간 어 그 색깔인데. 어. 야, 무슨 옷이라고? 금광. 어, 금광. 완성, 와. 다시 봤는데? 호수가 다 했어, 호수가. 어. 참, 둘 다 호수 하나를 진짜. 이야. 호수 하나를 둘 다 막 흥분했어. 아니, 여기 호수가 진짜 큰데? 막 배까지 저렇게 끼어져 있으니까. 호수가. 베트남 있는 것 같아, 동남아시아 같아. 어, 색깔. 이렇게 뭐 깔렸나? 왜 이렇게 예뻐? 와, 이거, 야, 이거 혹시 녹조 아니야? 우리 녹조 보고 지금까지 막. 흥분한 거야? 어, 흥분한 거야? 야, 녹조였어. 봐봐, 녹조. 녹조 실망이다. 보고, 어, 녹조 보고 흥분했어, 우리들이. 그러니까 물 색깔 이런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아쉽네. 길이 아쉽다, 호수 옆으로. 그 길이 잘 정비돼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아. 저쪽에 무슨 산책길이 있어. 그래 가, 어, 없을 리가 없네. 가볼까? 저 반대쪽에. 저기 가볼까? 뭐가 안 나오는데. 여기 또 이제 건너서 저기 우리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가야 돼? 어, 금강호수가 안성 팔경 중에 하나래. 안성에도 팔경이 있었어. 안성 무시했었어. 어, 그러니까. 미안하네. 수변 데크 다 조성해놨는데. 이거, 아니요, 가면서 의자도 있고 좋네. 녹조 때문에. 아쉬워? 망했어. 어, 망했어. 녹조 아니었으면 되게 괜찮은 길인데. 느낌이 방치한 느낌이야. 산정호수 같진 않아. 그러게. 아쉽네. 그래도 아쉽소. 저기 조금만 더 갔다 오자. 그래? 저기까지. But I'm 아까 전에 문학관이 있다고 그랬잖아. 박두진 문학관. 그분이 청록파 시인. 연세대학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저 사람들은 와, 이게 진짜 행복이지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놀고 있을 것 같아죠. 배 위에서 텐트 둘 동 치려면 힘들겠네. 굳이 둘이 가는데 코 쳐야겠어? 아 근데 아마 사이트 두 사이트를 예약해. 두 사이트를 예약했다가 이건 미친 짓이야. 아니라 그게 자동으로 두 사이트 선택되는 거였어.
야, 오늘 시간도 여유도 있고, 자리도 여유도 있고, 일단 다 쳐봐. 이분은 국가에서 운영한 자영위원인가요? 잘 알아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 났네? 그래서 예약. 여기는 무조건 두 동씩만 예약할 수 있어. 진짜? 어. 부터 여기는 두 팀이 와야겠다. 그러니까. 이쪽에 전망이 좋으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있지만 이쪽에 앉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수입이 맞죠? 알았어. 뭐 하룻밤 잡았는데 대충 치지 뭐. 아, 집 고르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우리 또 새로운 거. 아, 말씀하면서 하세요. 그라운드 시트. 좌식 모드입니다. 너의 수건 사업. 좌식 모드. 어. 내가 이거는 얼마가 들어도 하라고 그랬지? 장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그니스 두 동. 이그니스가 원래 쓰던 이그니스랑 새로운 이그니스 한 동이 더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그니스 캠퍼에서 1차 구매자들 보상으로 하나 더 보내준 거예요. 그치, 원래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돈 주고 홀대는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두 동을 설치한 거고. 일단 오늘 첫 좌식입니다. 방수포 깔고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매트 그리고 침낭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좌식으로 침실. 궁궐입니다. 누워봐. 좌식 좋아? 너무 넓잖아. 맞아. 근데 다른 집들은 뭔가 이렇게 꽉 차는 느낌인데. 그 감성 물건들을 여기다 장식을 해야지.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 장식. 여기는 아, 테이블 놓고서는 야식을 먹는 곳인가? 뭐, 술을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장비 소개하다가 쉬어? 되게 넓다. 그러니까 이제 네 명이 오면 그 자축 매트 두 개 깔면 돼. 니모 조르시고. 왜 왔어? 두 개 깔고 네 명이서 하면 돼. 그러면 되네. 충분하네. 이그니스 한 동은 이렇게 좌식 세팅. 뭔지 많이 보는 것 같아. 끝났고 원래 쓰던 이그니스는 이제 입식 세팅으로. 얘가 뭐야? 체어 2. 이 체어 1. 그래서도 네. 캠프박스, 비겐트 캠핑박스, 헬리녹스 테이블, 캠프원 버너. 이 알리에서 산 보름달 랜턴이라고. 가성비 최고. 이거 엄청 맑아. 아, 그래. 야, 이거 하나로 끝내. 그래. 야, 너무 편해졌다. 너무 편해졌다. 뭐 하룻밤만 지낼 수 있어? 몰라, 해봐야 돼. 지금은 꺼도 될 것 같아. 이걸 끝. 너무 우리 미니멀 했는데 오늘 좀 너무 맥시멀이야. 4시 왔으면 딱 어울렸을 세팅인데. 그러니까 다음번에 애들하고 보자고. 내년이랑 올 수 있어. 애들 왜?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하기 힘든 애들. 지금 같이 하게. 오늘 너무 늦게 알았어, 캠핑을. 네. 우리 어릴 때 캠핑할 수 있었어도 난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캠핑 아니라 나는 그냥 애들하고 돌아다니는 여행을 했으면 했지. 캠핑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하지. 예전처럼 우리가 했듯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참 야영장. 저희 자리는 11, 12번입니다. 아, 두 동 이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텐트 친구 생겼어. 제 3 캠핑장. 배치도. 잘 만들었어. 사이트 하나씩 해서 8개인데
딱 들어가 봐야지 알지. 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건너편에서 저기를 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이거가 잘 돼 있어. 이거 우리 집 여기야. 이거 맞지? 여기가 요 사이트가 딱 여기 애들 여기 물놀이하고 딱 오기 딱 제일 좋은 사이트. 최고. 있어 흔들리자. 이상해. 우리 가는 곳마다 흔들리자가 있어. 오, 여기도 괜찮네. 애들 이렇게 내려가서 놀면 되잖아. 여기가 등산로다. 우리가 이거 하려다 만 거지? 일찍 왔으면 등산했지. 시간은 많이 안 걸리네. 정상까지도 100분밖에 안 걸려. 100분이 2시간이야. 그쵸? 야구. 우리 왜 연준이는 야구를 안 좋아했을까? 축구 했잖아, 연준이. 나도 힘들었어. 나 축구 안 좋아하는데 연준이 같이 해주느라고. 맞다. 내가 역산중학교에서 또 열심히 했지. 공 맞아가면서 내가 했어. 맞다. 엄마가 안 놀아줘도 돼서 좋아, 그거는. 아빠가 놀아줄 수 밖에. 그렇게 놀아줬는데 안 알아줘.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 수영, 자전거, 그 다음에 스케이트, 그 다음에 축구. 이렇게 했지. 몸은 기억을 할 텐데, 그치? 아빠의 추억은 기억 못 하나? 계속 옛날을 어릴 때를 그리워할 게 아니라 넘어야 돼요. 지금 그래. 지금 있는 애한테 잘하자. 그래. 쉽지 않아. 그냥 말을 참으면 되는 것 같아. 참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한 템포 좀 쉬어야 돼. 우리가 어른답게 쉽지 않다. 어른답게 행동해야 지. 우리도 부모 훈련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갈 수 있나? 출발해. 이거 소고기니까. 자, 받으시오. 올 가을 첫 캠핑. 캠핑 축하. 그 사이에 우리 구독자 6,000명이 됐어. 6,000명? 감사합니다. 몇 주 안 하고 왜 와인? 와인 한 잔만. 이 와인 되게 맛있어. 발사 시간이 맛있지? 맛있어. 참치 김치. 뭐가? 참치 김치. 맛있어. 이런 찌개도 좀 먹고 그래. 너무 맛있어. 아니, 뻔호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되게 좋다. 왜? 고기 다 구워주잖아. 아, 실수야. 내 앞으로 가져온 거 실수야. 너무 좋아. 나도 생각도 못했는데. 다 굽고 나서 얘기했어. 아까 중간에 생각났는데. 국물아, 수고했어. 맛있지 않는 과일 또 있어? 과일? 이거 말고? 사과, 키위, 오렌지. 언제 그 과일 챙겨왔대? 대단하다. 밥 먹고 나서 먹을 게 없잖아. 캠핑 며칠 몇 개월 안 하다가 이게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 캠핑이 좋지 않은데 그냥 여기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있으니까 좋다. I didn't want to say goodbye to you, but you. 그래서 우리 뭐 커피 한잔. 나 차 있는 커피. 아, 가져. 나 커피 안 마셔. 아. 어, 나 지금. 가자. 아니야. 해. 자기야, 내가 알았어. 내가 커피 가져. 가져올게. 아, 저기 옷 새걸 달래? 아, 됐어. 어, 아들. PC방이네? 야, 연주야, 너 PC방도 다니냐? 어, 내 친구 나 여기 게임 중이니까 이따 좀 알게. 빠이. 아빠 이따 해. 게임 중인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 게임 중이니까 봐주잖아. 야, 그래도 전화 받은 게 어디야. 그러니까. 어.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 소중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계속 학업 스트레스 주니까. 근데 여기 많이 풀어줬잖아. 얘도 어떻게 보면 추억을 쌓는 중이니까. 학창시절의 추억은. 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물려줄 재산이라도 많은데 걱정을 안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테크나 부동산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 그냥 편하게 살 것까지 그런 것까지 마련을 하려고 하더라고. 재테크에 지금 관심도 갖고 좋아하고 뭐 목표로 하는 게 한번 꽂히면 어떻게든 나는 하는데 그게 돈이었으면 참 좋겠다. 아, 돈이 아니야. 어. 자동차, 뭐 재테크 이런 거는 난 진짜 뭔가 매력을 못 느끼다 보니까. 자동차? 어, 자동차도 그렇고. 갖고 싶은 게 없구나. 야, 나는 지금? 뭔가 필이 딱 꽂혀야 돼. 예전에 수영이 한번 미쳐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한 것처럼 차도 진짜 내 마음 사는데 뭔가가 딱 꽂혀가지고. 그래, 요새 좀 차 얘기 안 하더라. 어, 차 내가 차를 쓰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 맨날 쓰잖아, 지금 요새. 출퇴근 시 잠깐인데. 내 인생에서 어, 차가 내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어, 내 인생에서 차가 사줄 비중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 내 인생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나 너, 어, 너잖아. 나 어, 야, 너는? 왜? 어. 맞잖아. 나 다 알아. 자기가 나를 너무 의지하는 거. 나 혹시 운동이라고 할 일 없어.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하지만 나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해. 아, 진짜야. 알게 모르게 의지 많이 해. 자식. 아, 저. 아유, 아유. 유튜브 댓글 달아야지. 어. 숙제. 어. 숙제 해야지. 내 숙제. 나는 영상이나 봐야겠다. 너도 빨리 옆에서 달아. 댓글? 어. 여보세요? 어, 아들. 보이루? 어. 연주랑 얼굴 좀 제대로 보여줘봐. 어. 어, 나 사진 한번 찍자. 어, 오빠다. 어? 어, 자, 하나, 둘, 셋. 아, 그래. 끊어. 우리 아들. 연준아. 엄마, 아빠 사랑해 한마디 해. 한마디만 해. 아니, I love you로 해, 그러면. 네, 알았어, I love you. 아, 아. 그게 다시. I love you. 어. 어, 시우야, 안녕. 건이 안녕. 아. 시우야, 인사해. 어, 시우야, 나중에 한번 보자. 어, 자식. 불편해 보인다. 어, 안방에서 그냥 있는 것 같아. 자, 오늘 이걸로 마무리? 너무 이르긴 한데. 어머니하고 댓글 합시다. 자, 끝. 각자 이제 업무 합시다. 어, 이제 개인 일 보는 거야. 그래, 끝. 끝.
심해. 캠핑장에서 그냥 나는 좋은 것 같아.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나 라면 극혐이잖아, 자기. 응. 어. 간편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려나? 맛있는데 극혐인 거? 난 이해 못하지. 난 그렇게 조절 못하지. 맛있으면 무조건 먹어야지. 연구해 봐. 그 의지가 강한 거지. 독해,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독한 거지. 자, 뭐가 빠졌어? 맥주 맥주 하나 남겼어. 아, 맛있어. 이거 안 쉬어. 어머, 나 지금 하나도 안 먹었어. 아니 근데 이거 안 쉬어? 응, 잘 먹네. 잘 먹으면 좋긴 하지만 내가 배불러서 상관없는데 남에 대한 배려를 먹으라고 하도서 내가 먹었는데. 아 그래도 나는 보통 이런 게 딱 받으면 반만 먹어야지 해서 뭐든지 반. 아, 그래. 이 과일의 반. 아, 이 과일의 반. 남겨놨어. 하나 남겼고. 평소에도 좀 이렇게 남을 생각하면서 집에서만 뿌는 만이 아니라 밖에 있었나 이럴까 봐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변화가 없어. 사람이 지적을 받았으면 개선이 돼야지. 밖에서는 이렇게 안 먹지. 안에서는 나가지, 밖에 가서 안 살아. 이렇게 짧아 보이지? 위에서 그렇게 아래 찍으니까 짧아 보이지. 여기 찍어봐라, 다 길게 보이지. 줘봐. 당연하지. 길게 보이지? 네. 여기 목재 문화 체험장. 서원산 자연여왕님 안녕. 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50 다 돼가지고 이러고 놀고 있으면 되게 철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내가 대학생 때 엄마 아빠가 이러고 논다고 생각했다. 풍신 나네.